인천 영종갯벌 등 서해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합니다. 세계 최대 해양 융복합 연구소인 마린 뉴겐트가 송도에 둥지를 튼 이유인데요. 블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풍부한 생태계 덕에 저어새가 영종 갯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갯벌. 한악의 해수욕장도 청정의 상징입니다. 다양한 무척수동물과 작은 물고기로 갯벌은 보존 가치가 큽니다. 벨기에 해양융복합연구소 마린 뉴겐트가 인천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자리 잡는 마린 뉴겐트 코리아는 공동해양연구와 바이오, 식품 관련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벨기에는 서해 갯벌의 가치와 한국 해양생물 다양성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교수와 연구진만 500명 넘는 마린 뉴겐트는 해양 바이오 융복합 노하우를 인천에 고스란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K바이오 랩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구심점 역할을 이번 우리 마린 뉴겐트 코리아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블루바이오 클러스터까지 선점한 인천시. 앞으로 인천시와 마린 뉴겐트 한국연구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K바이오랩 허브 등과 맞물려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마린 뉴겐트 코리아 개소로 한국 해양과학기술이 글로벌 기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